안녕하세요, 신발 왕입니다. 이번에는 준 봄에로 바스트 그레이, 이것도 이제 크림 선착구, 크림이란다. 나이키 공홈 선착구매 성공한 거, 이거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. 근데 조금 아쉽긴 했어. 이 바스트 그레이 색상이 좀 사진상 좀 아쉽겠는데 실물은 어떨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. 고급진 나이키 박스고요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 돼 있고요. 확실히 좀 색이 좀 아쉽네요. 좀 뭔가 뭐 인솔에는 이렇게 주황색. 좀 아쉬워. 이 바스트 그레이 색상은 좀 아쉽습니다. 여태 뭐 준보메로 세 가지 연속으로 선착 구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아쉬운 그런 색상인 것 같습니다. 그냥 뭐랄까, 그냥 엄마 러닝화, 그냥 어머니들 러닝화 그런 느낌. 그냥 가격 대비 너무 아쉽네요. 뭐랄까, 설문조사에서는 얘가 더 높게 나왔거든요. 그게 좀 의문이긴 해요. 아무튼 또 맨즈 사이즈로 나왔고요. 보시면은 뭔가 색감이 아니라 좀 뭔가 좀 확실하지 않은 애매한 색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. 하얄 거면 새하얗던지 아니면 뭐 말 그대로 그레이면은 그냥 확실하게 그레이던지 해야 되는데 좀 어정쩡한 그런 색상이라 좀 더 허로 해가지고 다시 받아본 분들이 다시 이제 반품 좀 할 것 같아요. 그럼 다시 공홈에 재고를 뜨겠죠. 중개 플랫폼에서 굳이 살 필요 없고 공홈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. 물론 크더싼이면은 이제 중개 플랫폼 크림에서 사야 되겠지만 크림이나 솔드아웃에서 사야 되겠죠. 자, 이 느낌이거든요. 사이즈는 반업해서 여유가 있고, 이건 뭐 정사이즈 가져도 될 정도로 반업을 했는데 좀 많이 여유가 있어요. 굳이 반업까지 안 가셔도 될 것 같은 그런. 그런 나이키 스니커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느낌입니다. 뭔가 좀 아쉬워. 색깔이 애매해. 너무 애매해서 좀 그래요. 좀 애매해가지고 요즘 뭐랄까 딱 확실한 색상, 그런 색상의 스니커즈가 더 끌리는 것 같고요. 이렇게 약간 애매한, 이두저도 아닌 약간 애매한 옅은 색은 조금 아쉽습니다. 이 스니커즈는 좀 아쉽습니다.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네요. 뭐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건 뭐 취향 차이는 있겠지만 제 스타일은 아니란 거. 준보베로 바스트 그레이 리뷰였고요. 저는 100만 유튜버 신발 왕이었습니다.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